번에. 아, 그래. 뭐해요? 어, 설거지. 우리 쟤 왔나? 아이고. 네. 아이고 이쁜 거. 이거 이거 이거. 아이야. 쟤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? 네. 어, 그래. 왜 양말 안 신었어? 양말 신지 않고. 엄마 뭐 맛있는 거 밥 먹으러 가자. 찌찌매야. 그럴까? 가자, 밥 가자. 어릴 적 재우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. 뭐 맛있는 거 해놨나? 아닙니다. 어? 아이고 고기도 맛있는 거 했네. 불 까득했나? 불 안 붙나 이게? 대패야지. 고기도 맛있게 해놨네. 응?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나 봐요? 예, 잘합니다. 예. 그래요? 예. 안 가르쳐줬어요? 언제 아. 8년이 되는데 그러면. 8년이 됐는데. 그래요? 제육볶음은 남편 도용 씨를 위해, 그리고 파래부침개는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메뉴랍니다. 이렇게 다 함께 모이니 반찬이 필요 없겠는데요. 맛있게 드세요. 아메나 잡수세요 그래. 잡수세요. 아이고 우리 재우가 오늘. 막... 재우의 애교는 덤. 김치 줄까? 아. 아. 아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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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혼자서 먹을게. 먹이려는 아빠와 혼자 먹겠다는 재우. 옥신각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밥상에서 늘 벌어지는 풍경이랍니다. 잘 있다. 뭘까? 잘어? 하나, 둘. 재우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웃을 일이 많아진 가족. 특히 아빠 도용 씨는 재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. 엄마 들어오고다 야단 뭘 잘못다 진짜로. 아이고 배룰라 흐짜. 우와. 어이구 겁난다 저거라 저거 토질라야. 장애가 있지만 도용 씨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랍니다. 재우가 더 좋아요? 재우 엄마가 더 좋아요? 재우 엄마 또 재우 엄마 좋습니다. 재우도 사랑 세 명 다 좋아합니다. 세 명 다 미안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. 안 싸우고 잘 지내십니다. 예, 행복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2009년 아내 민주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린 아빠. 그 후 사랑스러운 아들 재우가 태어나고 도용 씨는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 됐습니다.